키가 몇이죠? 예? 키가 몇이냐고요? 170입니다. 한번 서봐요. 2cm를 속였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 몰랐다. 신규 내비게이터들은 도달성과 고객 접근성에서 서로 경쟁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그런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은 고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풀 전략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래. 우리가 온라인에서까지 컴패러티브하단 말은 아니야. 가시적인 아웃풋을 기다리는 팔러시 메이킹은 이미 실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과장님. 가서 저 그 문제는 사무실에 올라가서 얘기하자고. 아, 이번 문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 자네도 뻔히 알잖아. 회사 예산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시간도 촉박하고. 알았어, 내가 그 문제는 저 위에다 얘기해 볼게. 8층이요. 사실 현재 우리가 가진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로열티는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노리스크 노리턴 아닙니까? 이 1세대 전략이 임상실험적이라면 2년째다. 이제 난 저들에게 엘리베이터 안의 소품이나 다름없다. 확실히 웹상에서의 거래와 교환 정보량이 증가할수록 이 1세대의 전략의 한계는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사실도요. 15층 부탁해요. 15층엔 회장실이 있다. 늦었어? 20분에 회의 걸어놨는데. 잠깐 여기 앉아봐요. 뭐야? 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기섭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무슨 예물 같다. 뭐든 손 이리 줘봐요. 이 작은 돌멩이를 박은 컵스 버튼에 내 1년치 용돈이 몽땅 들어갔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언제 오셨어요? 전화도 없이. 좀 바빴어. 유럽 어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그게... 아유, 죄송합니다. 5층이요?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기다리지 뭐. 박기섭 씨, 또 승진하나 봐. 왜? 유럽 갔다 온다부터 계속 회장실로 들락거려. 아주 15층이 자기 사무실 같다니까. 일이 있나 보지 뭐. 그 나이에 회장실 갈 일이 뭐가 있어? 어딘가 확실히 믿을 만한 끈이 있다더니 정말인가 봐. 끈? 무슨 끈? 내가 아니. 네가 떠드니까 지는 거지. 박기섭 씹는 소리가 부쩍 많아진 거 보면 정확한 거야. 확실히 그 사람 뭘 잡긴 잡았어. 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빠르게. 참! 아까 깜빡했는데.
이거. 뭐야? 봐봐. 결혼해? 언니 좋겠다. 꼭 와. 뭐 하는 남자야? 오빠는 한때 우리 가족의 자랑이기도 했다. 먹었어? 굶었으면 이거 마셔. 나 늦더라도 밥통에 밥 있으니까 혼자 차려 먹어. 오빠 그거 할 수 있잖아. 대학 입시에서 만점을 받고 상대를 수석 졸업한 수재가 이젠 저런 논의도 벅차한다. 교통사고였다. 오빠가 초보 운전 딱지를 뗀 며칠 후 가족 그리고 약혼녀와 교회로 나간 날 일어났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오빠와 약혼녀만 살았다. 사고 후유증인지 아님 죄책감 때문인지 그 이후론 오빠는 기억을 못한다. 물론 약혼도 깨졌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이다. 오빠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꿈도 모두 오빠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말았다. 아마도 오빠는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걸 저 나무탑처럼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여지껏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까지 저마저도 끝까지 쌓아올린 모습을 난 본 적이 없다. 아무튼 난 내 나름의 비상구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선택했다. 너무 다르네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건. 뭐가? 저 밑, 그리고 여기. 또 세상이 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공중에 떠있는 기분하고 달라요. 그래? 어떻게 다른데? 기섭 씨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나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 틈으로 보면 중형실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같아요. 기섭 씨가 거기로 들어가는 걸 봐도 실감나지 않을 때도 많고요. 그래도 나 여기 기섭 씨랑 이러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해.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다 기섭 씨 때문이에요. 그저 기분 탓이겠지. 우리 결혼할래요? 실수였을까? 혹시 그가 결혼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온다. 여보세요? 누구? 잠깐만. 형식이 바이오 만나느라고. 요새 계속 바쁘지. 불안하다. 그가 곧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아침 차려 먹어. 나 빨리 옷 갈아입고 출근해야 돼. 얼른 나와. 나 화장실 쓸 거야. 장난치지 말랬지? 어제 어디서 잤어? 어? 뭘?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 이럴 때 멍청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척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 빨래에 손대지 마. 알았어? 대답해, 어서! 알았으면 나가. 나 샤워해야 돼. 여기 상처 났어. 우산은 비닐에 넣고 타십시오. 몰랐어요. 지하 주차장을 못 찾아서요. 나연 씨?
미안해요. 저기 오빤 어때요? 그렇죠 뭐. 네. 아직도 날 많이 원망하죠?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 집안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 말 진심이었으면 좋겠네요. 흉 터질 줄 알았는데 다 아물었나 봐요? 몇 번 수술했어요. 이젠 희미하죠? 그럼 그 사고만 없었다면 지금쯤 오빠의 아내가 되었을 여자. 오빠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날개를 달아줄 여자. 그녀 말로는 희미하다고 했지만 내 눈엔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고 흉터도 사라지고 없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많이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우울제 투여로 자살 충동만 등도 억제할 수 있고. 기억이 없어졌다면 다 없어져야지. 왜 저만 기억하죠? 두 분 기억상실이에요. 오빠분이 동생을 특별히 생각을 했나 보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빠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늘 저만 기다리고. 너무 심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뭐 어찌됐든 가족이 기다려주는 건 좋지 않습니까? 오빠분 정서적으로도 좋은 거고. 절 가끔 여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오빠가 가끔씩 무섭게 느껴지고요. 환자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죠. 어쨌든 난 오빠가 치료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돈이 많아서 여기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형편도 못 되고요. 그저 자살 같은 것만 안 하고 잘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환자분의 자음 동문이 되는 것 같던데 혹시 몇 학번이죠? 오빠 잘 들어.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내가 자주 내려올게. 아!
처음엔 다 좀 힘들죠. 하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곧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반창고 있어요? 예, 저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엄마, 아저씨, 그거 벗겨서 보면 안 되는데. 먹기 여기 있더라. 아유, 다리, 다리, 다리 조금만 들어봐요. 아유. 여기요. 예. 그리고 이것도요. 한 몇 개쯤 남아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쪽 좀 보고 계실래요? 아니, 내려있을게요. 예. 그런 거 뻔히 한 번만 쓰고 버릴 텐데 조금 아깝잖아요. 저쪽 보세요. 아, 보고 있어요. 아까는 점심을 걸려서요. 컵라면 하나 먹으러 갔다가. 예. 본래 제 취향은 이런 책인데. 좋으네요. 시 좋아하시면 이거 드릴게요. 저한텐 수면제예요. 사실 저도 엘리베이터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취직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보수 관리하는 거 그 자격증 땄거든요. 한 번도 못 써먹어봤지만은 나연 씨보다는 제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더 잘할걸요? 나연 씨! 나연 씨! 예, 재주가 많으시네요. 아이, 재주는요 뭐. 제가 공고 출신이라 웬만한 기계들은 다 다룰 줄 압니다. 뭐 선반, 미싱, 드릴. 이 팔방민이 밥 굽는다는 말이지만은 거의 옛말이에요.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대학 갈 실력도 됐지만은 저는 학벌보다는 능력이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 대학 나와서 노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보세요? 예, 지금 집에 가려고요. 지금요? 왜 안 먹어? 할 말이 뭐예요? 천천히, 먼저 먹어. 이번에 유럽 간 거 아주 성과가 좋았어. 잘 됐네요. 사실 이번에 간 거 내일 견학 삼아 간 거야. 거기 현지 파트너하고 합작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돼. 물건은 본사에서 대고 독자 브랜드로 시장에 나갈 계획이야. 언제 가는데요? 곧. 한 달 안에. 그럼 얼마나 있게 돼요? 글쎄, 짧으면 3년, 길면 한 5년쯤 될까? 이제야 기회가 온 것 같아. 다인이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축하해 줄 거지? 저는요? 응? 그럼 저는... 맞아. 곧 가문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 마. 나인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안 타도 돼.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 일반 사무직이라. 아주. 이거. 어서 풀어봐. 뭐 살 게 있어야지. 에펠탑 밑에서 파는 건데 기념으로 샀어. 이래서 불안했던 걸까? 그가 날 떠나려 하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외박한 날들이다.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미쳐버린 그였지만 신기하게도 날짜는 정확하다. 정말 왜 이래? 누가 오빠 오늘 이런 거 하라 그랬어? 이건 뭐야? 이런 거 왜 표시해놔? 내가 집에 들어오고 말고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저리 비켜. 다 치우게.
봐. 다쳤잖아. 그 남자랑 같이 있었어? 그래. 있었다 왜? 결혼할 거야? 별걸 다 하네. 미친 줄 알았더니. 그래 할 거야 왜? 하면 안 돼? 오빠 때문에 난 결혼도 하지 말라고? 웃기지 마. 오빠는 오빠고 난 나야. 오빠 병원 보내고 난 결혼할 거야. 아파. 아파도 참어. 바보같이 여잔 왜 놓치고 그래? 날길 달 거라며? 환경은 만드는 거라며? 왜? 그걸 못해서 미친 거야? 아니면 부끄러워서 변명도 못하니까 아예 미친 척 하는 거야?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뭘 보는데?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내 인생은 내 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거야. 나 오빠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분명 오빠 탓이 아니었는데도 난 원망을 모두 오빠에게 쏟았다. 하지만 가망 없다고 생각할수록 또 절망할수록 더욱더 그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그는 여기서 나를 꺼내줄 유일한 희망인데. 기획실입니다. 저 박기섭 부장님 좀. 아,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어디시라고 전할까요?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파요? 아프긴요. 자주 오시네요. 네. 18층 좀 눌러주실래요? 야누스요. 네. 이거 이쁘죠? 지난번 파리 갔을 때 산 거예요. 참, 그리고 저 이번에 외국에 나가게 돼요. 한 3년쯤. 여보세요? 기섭 씨? 다 왔어요. 네.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바보같이 3시간째 기다리고 있다. 그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포기가 안 된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나연 씨가 나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 그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는 쉴 새 없이 떠들었고 그는 잠자코 들어주었다. 망해버린 가족 얘기도 한 것 같고 기억을 잃고 미쳐버린 오빠 얘기도 한 것 같다. 기섭 씨 얘기도 하고 그리고 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는지도 얘기한 것 같다. 조심해요. 나 이렇게 살아요. 아 좋은데요 뭐. 아 근데 집에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동우 씨. 예? 동우 씨인 내가 어때요? 뭐가요?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 뭐 꼭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요. 나랑.
오빠가 정말 사라졌다. 거짓말처럼. 어제 왜 안 나왔어? 그렇지 않아도 인사를 했네 안 했네. 태도가 불량하다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데. 15층 부탁해요. 모레 11시 비행기래요? 들었어. 티켓은 이 과장이 챙길 거야. 그도 나처럼 엘리베이터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
나뿐인 줄 알았는데.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저 8층 좀 눌렀어요. 아, 정말 이뻐. 잠시만. 아유, 고맙습니다. 에이, 정말 진짜. 타이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택시! 쉬었다가 누군가 일 안 하겠지. 에이, 좀 가봐. 아,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좋은 시집 얻은 줄 알았지. 무슨 시? 아? 영혼을 돌로 쪼개 위로하지 않는다면 두터운 한파에 갇혔어요. 따뜻한 풍경을 싣고 가는 뭐야? 트럭들. 어쩜 그건 환영이었는지 몰라. 우리 여자. 지가 떨이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 한번 찬다더니 여긴 왜 와? 장도 보고 좋잖아. 너도 결혼해봐. 친구 만나 노닥거릴 시간 있나? 어? 야, 저 떨인가 보다. 가보자. 여주 삼복갈 지가 떨이 행복해? 행복은 그냥 살만하지. 내 신랑은 아직도 계속 그 일이야? 그렇지 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수돗물 대신에 생수 사 먹잖아. 그래서 배달할 때도 많아지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근데 너 시집 안 가? 야, 여자 나이 먹는 거 생선 물 가는 거랑 똑같대더라. 그렇게 재고 고르고 하다가 아예 장 파면 어쩌려 그래? 갈 거야. 사람은 있고. 응, 있어. 누군데? 어떤 사람? 그냥 있어. 그래? 실은 우리 그이 가게 우리 신랑하고 동갑 하나 있거든. 사람이 참 착하고 성실하대.
우리 신랑이 네 얘기 한번 하더라. 기집애. 얼굴 보니까 사람도 없으면서. 생각 있으면 말해. 사람 참 좋댄다, 야. 많이 먹어. 어머, 밖에 비 오는 소리 아니니? 나연씨? 나예요. 아까 퇴근하면서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 되대. 저녁 같이 있으면 했는데 갑자기 미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 시간이 좀 생겼거든. 그 미사리 넘어서 이태리 음식점이 새로 하나 생겼다는데 거기 같이 좀 가볼까 했지. 어, 그리고 참 선물 고마워. 아니 내 생일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보냈어? 좀 비싸 보이던데 나연씨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어쨌든 고맙고 잘 하고 다닐게. 어, 그리고 메시지 든 대로 연락 좀 줘요. 안녕. 아, 저 그가 저 송정태 씨댁 맞습니까? 여는 저요 대구 달새 경찰서인데요.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번쯤 나는 여행을 해야 했다. 가깝게는 수원 의정부, 멀리는 대구로, 광주로, 또 속초로. 벌써 목격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번에는 헛걸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찾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 먹을래? 사채서 나온 긴데 그 송정대 씨가 가지고 있던 돈 몇 입하고 수첩 쪼가리인데 유품이라고는 막 이게 다 전부입니다. 그저 떨어진 데가 막 억수로만 높은 데라 가지고 이 안 많게도 막 이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간다해 놓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 수첩 쪼가리 보이긴 해. 그 일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모양인데 한문하고 막 영어 투석이라고 막 지는 막 텅 모르겠습니다. 아가씨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소. 전 좀 앉아있다 갈게요. 어, 그럼 그래서 자, 몇 번이 저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연이? 예, 저예요. 아니, 지금 어디야? 회사에도 안 나온 것 같던데. 저기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아파? 아니요. 아프긴요.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 회사에서 우리 사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알잖아. 직장이라는 게 그런 소문 돌면 서로 곤란해지는 거. 물론 나연이가 여기저기 우리 사이 떠들고 다닌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리고 이상한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기획실에 있다가 빨리 나간 박기섭 부장이라고 알지? 그 사람하고 무슨 일 있었어? 네? 아니요. 지금 울어? 아니에요. 그렇게 울면 물어본 내가 미안하잖아. 미안한데요. 그 얘기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왜? 박 부장 얘기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면?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아, 생각해봐. 그런 소리 들으면 나연이 기분 좋겠어? 네.